조선노동당 제6차 세법이서 대회가 폐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령적인 교련을 하셨습니다. 유례 없는 극난한 환경 속에서의 최근 우리 혁명의 전진 행정에 우리 당 세포들은 언제나 당중앙을 옹이하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을 위하여 분투하여 왔습니다. 온 나라에 핏줄처럼 뻗어있는 수많은 당 세포들이 당중앙과 맥박을 같이 하고 하나의 사상 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충직하게 받들어 왔기에 우리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은 비할 바 없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당세포 강화를 위한 사업이 심화되는 과정에 당대열의 질적 공고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당세포 사업이 보다 정규화, 규범화되었으며 당원들의 정치의식과 혁명적 자각 그리고 선봉적 역할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당중앙은 최근 연간 국방공업 부분에서 이룩된 빛나는 공적들과 건설의 대본영기를 장식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 자연의 재앙을 가시기 위한 투쟁에서 수도의 핵심 당원들이 발휘한 자랑찬 위윤 그리고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도 최고 수학연도 수준을 돌파한 농업 부분의 결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여러 전선에서 이룩된 소중한 성과들을 당세포들이 역할과 결부시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 당 세포들이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굳세어지고 혁명 대오 강화와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데는 세포 비서들이 숨은 노력과 아낌없는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는 조선노동당의 기층 조직을 책임졌다는 영예로운 사명감을 자각하고 당 세포 강화의 불씨가 돼서 당원 대중을 참답게 이끌며 혁명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전당의 세포 비서 동지들을 당 중앙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당 세포 강화는 전당 강화, 전당 단결의 초석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 열쇠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 어느 단위에나 당세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당중앙위원회의 분석과 전략적 의도는 전당의 수십만 세포들이 평방당 책임제의 원칙에서 자기가 맡은 혁명진지를 굳건히 고수하고 혁명화, 공산주의화 하자는 투쟁 목표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당세포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과 자기 단위를 당정책이 요구대로 변모시키는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해 나갈 때 우리 당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사회주의 건설 전반이 활력 있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당세포들에서 단결을 중시하고 모든 당원들을 인간적으로 단합시키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 것, 이것이 현식이 당세포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든다는 것은 세포당원들이 서로 믿고 위해주며 정이 통하는 한식설이 되어 힘차게 일해나가는 집단으로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여 세포당원들이 믿음과 정, 동지적 사랑으로 뭉쳐 전우들과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맡겨진 혁명 임무 수행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는 세포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정, 동지적 사랑에 기초한 인간적 단합은 하나의 뜻과 진리로 뭉치고 하나의 사상 의지로 투쟁하는 혁명가들 사이에만 맺어질 수 있는 단결로서 이보다 더 공고하고 생활력 있는 단결은 없습니다. 당 세포가 뜨거운 인정미와 고상한 윤리도덕,
진실한 동지적 사랑으로 단합되어야 어떤 경우에도 자기 혁명 진지를 견결히 고수하고 용기 백배할 것이며 신심 충천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식이 당 체포 앞에 나서는 과업은 첫째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단합이란 순수 인정관계로 맺어지는 맹목적인 결합이 아니라 공통된 사상과 리념에 기초한 혁명적인 단결입니다. 당 세포들에 있어서 건전한 인간적 단합을 이루하고 언제나 혈기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사상적 자양분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어 있는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입니다. 아무리 당과 혁명에 충실하자고 해도 당의 사상을 모르면 자연히 그와 어긋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당 세포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적 생명을 빛내며 충성의 길, 혁명의 길을 곧바로 걸어나가도록 그들이 머릿속에 당의 사상을 쉼없이 넣어주어야 합니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신속하고도 정확히 전달 침투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 어디든 당원들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당의 방침과 지시가 빠짐없이 제때에 가닿아야 합니다. 지금 당의 방침과 지시가 퍼취되면 모여놓고 한번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는 경향이 농후한데 정상적으로 다시 새겨주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당원들이 당문원들의 제시된 사상과 노선, 정책을 비롯하여 자기 부분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 정책들에 대한 학습을 생활하고 습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보고를 비롯한 당회의 문헌들이 사상과 진수, 내용을 깊이 연구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 세포들에서는 당보 학습을 중시하고 정상화해야 합니다. 당보에는 시기적으로 제시되는 당의 노선과 정책들이 다 반영되게 됩니다. 매일 노동신문 독보를 제도화하고 사설을 비롯한 주요 기사들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알게 하여야 합니다. 당 세포들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되고 있는 교의적인 승리와 기적,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변상들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실이 당 세포 앞에 나서는 과업은 둘째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5대 교양을 기본으로 사상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는 것입니다. 사상교양 사업은 제일 어려운 사업이며 당세포들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 과업이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에는 공백이 없는 것만큼 사상교양 사업을 홀씨하면 나쁜 사상에 물줬게 됩니다. 우리 혁명대호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투쟁 조건과 환경이 오목하며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현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킬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명약은 혁명전통 교양과 충실성 교양, 애국주의 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입니다. 혁명전통 교양과 충실성 교양, 애국주의 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교양, 이 5대 교양은 우리 혁명실천과 사회주의 건설의 합법적 요구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항구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당사상 교양의 기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는 당 세포들에서 5대 교양을 틀어주고 공세적으로 실속 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사상교양 사업을 특정한 계기와 정황 속에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세포들은 일하면서 교양하고 교양하면서 일하는 원칙에서 사상교양의 도수를 계속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출근길에서도 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며 사업총화 때에도 하고 집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도 하면서 모든 공정과 계기가 효과적인 교양시간 그리고 교양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은 대상의 특성과 준비 정도에 맞게 하여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세포들에서는 사람의 병상태에 맞게 약을 쓰듯이 신념이 나약한 사람에게는 혁명전통을 심어주고 대적관념이 떨떠한 사람에게는 계급적 각성을 높여주며 자기 직업,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애국심을 북돋아주고 수의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자력갱생교양을 들이대야 합니다. 그리해서 당세포가 활동하는 그 어디에서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사회주의적인 기상이 높이게 해야 합니다.
현식이 우리 당 세포 앞에 나서는 과업은 셋째로 당 규약 학습을 강화하고 당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 것입니다. 당 규약을 잘 알고 그 요구대로 사업하며 생활하는 것은 당원의 본분을 다하고 당 세포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는 당 조직들과 당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과 활동 준칙들이 명확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당 세포들에서는 당원들 속에서 당 규약 학습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이 새로 개정된 당 규약의 내용을 환하게 들도록 해야 합니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우리 당은 어떤 당이며 어떤 원칙에서 조직되는가, 당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며 당원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 세포들에서는 당 규약 학습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주 조직하여 당원들이 당 규약의 조항들을 정상적으로 되새겨보면서 당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당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 것은 당원들이 당 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당 세포의 존재 방식이며 활동 원칙입니다. 당 세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 규약상 규범의 요구에 맞게 당 생활을 조직 진행해야 합니다. 당 총회를 정상적으로 실속 있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 세포 총회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다고 규제되어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과 함께 당원들의 정치 의식을 높여주고 당 정책 관철과 혁명과업 수행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잘 조직 운영하며 당원 협의회도 자주 진행해야 합니다. 당 생활 총화는 일꾼들과 당원들을 교양각성시키고 당적 수양을 높여주는 사상 단련의 영광로입니다. 당 세포들에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당생활 총화를 제때 무조건 진행하는 규율을 엄격히 세우며 높은 정치사상 수준에서 자기 비판과 호상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올림 비판을 강화하여 동지적이며 원칙적인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 경향들과 요소들을 제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당 세포가 산조직으로 되자면 당원들을 늘 움직여야 하며 당원들을 움직이는 기본 방법은 그들에게 분공을 정상적으로 주고 총화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 세포들에서는 당원들이 정규 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장악 통제를 강화하며 이구실 저구실 되면서 빠지려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제때의 투쟁을 벌려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식이 우리 당 세포 앞에 나서는 과업은 넷째로 당원들 속에서 당 조직 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 기풍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당세포의 단합은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 것과 함께 매 당원들의 자각적이고 의식적인 당생활 과정을 통하여 공고화되게 됩니다. 우리 당에서는 국가의 간부이든 평범한 근로자이든 당원이라면 누구나 다 당세포에 소속되어 당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조직을 존엄있게 대하지 않고 자기를 특수화하려는 사람들, 당 생활을 게을리하고 조직의 통제를 시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내외 없이 집단의 단합에 저해를 주고 나중에는 혁명대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당 세포들에서는 당원들이 당 세포를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로 존엄있게 대하며 당 조직의 결정과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빠짐없이 보고하고 당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기풍이 세포 안에 지배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꾼들이 당 세포에 철저히 의거해서 사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 생활에서는 높고 낮은 당원, 내외로 되는 당원이 있을 수 없으며 이중 규율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부일수록 평당원의 자세에서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일꾼들이 스스로 당적 분공을 받아 안고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당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적 수양도 쌓으면서 당원들이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자각적인 당생활 기풍을 세우는 데 저해를 주는 일련의 피해단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이를 시급히 극복할 때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현식이 우리 당 세포 앞에 나서는 과업은 다섯째로 세포 사업을 당 대회와 당 중앙의 주요 결정 관철으로 확고히 지향시키는 것입니다. 당 중앙은 앞으로의 5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 세우고 인민들의 식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효과적인 5년으로, 강산이 또 한 번 변하는 비약의 5년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조직의 힘, 수십만 당 세포들이 무궁무진한 힘이 당대회와 당중앙의 주요 결정 관철에 총집중되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어느 부분, 어느 단위나 조건은 대단히 어렵고 없는 것도 부족한 것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수백만 당원 대중의 피 끓는 심장이 있습니다. 당 세포들은 당원들이 당 대회와 당 중앙의 중요 결정 관철에서 자신들 앞에 부과된 임무와 과제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해 나가도록 당 생활 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야 합니다. 당 생활 청와 분공 조직도 당원들에 대한 교양 사업도 전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철저히 지향시키며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 수행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충실성을 검증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세포들은 당원들의 생각과 실천이 한 곳으로 흐르도록 사상동원, 정신력 발동 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하면서 결의 목표 수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은 제때의 시정 극복하여야 합니다. 세포 당원들 속에서 발휘되는 모범적 소행들을 찾아 적극 내세우고 일반화하며 다른 단위들의 우수한 경험을 따라 배우고 따라 앞서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당대회와 당중앙의 주요 결정 관철에서 경제 부분 당세포들이 더 분발하여 용을 쓰며 힘차게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의대는 당대회 이후 경제사업에서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이 일어나게 인민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차려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기서 동지께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 전력과 석탄, 기계공업과 철도운수 부문, 건설건재 부문, 농업부문, 경공업과 수산부문, 국가경제지도기관,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을 비롯한 문화부문의 당세포들에서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현실이 우리 당세포 앞에 나서는 과업은 6째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단위 앞에 맡겨진 혁명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대 세력들의 극악한 제재 봉쇄 책동 속에서도 마음 먹은 대로 공장을 꽝꽝 돌리고 농사를 번데기 지으며 건설을 힘있게 내밀자면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해야 합니다. 당세포들이 당의 전민과학기술 인재와 방침을 얼마나 실속있게 집행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해당 단위의 사업 성과와 전진 속도가 좌우되게 됩니다. 당 세포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으로 무장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옳게 가지도록 하는 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현대 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혁신하는 운동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그리고 사회적 기품으로 되게 하는 데서 당 세포들이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세포사업계획에 과학기술 학습과 기술 혁신을 위한 목표를 반영하고 그에 따르는 분공조직과 청화를 실속있게 하며 누구나 과학기술 보급실의 율성독자가 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적극 망라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생산공정과 설비들을 개건하고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는 데서 가치 있는 창의고안과 발명, 기술 혁신을 한 모범적인 사람들을 적극 내세우고 따라 배우도록 하는 사업을 방법론 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창의공안을 하고 새 기술을 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탄광과 광산, 공장, 기업소의 당세포들에서 선진적인 과학기술, 능률 높은 생산 방법들을 도입하는 데 적극 달라붙으며 농촌 당세포들에서는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는 풍을 계속 고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세포들은 기술 학습에 빠지는 현상, 낡은 경험과 뒤떨어진 기술에 매달리면서 기술 혁신을 외면하고 새 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경험주의와 그리고 보수주의와의 투쟁을 불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부분 당세포들에서는 과학자, 연구사, 기술자들이 재능과 지혜,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최단기간 내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그리고 연발적으로 이루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현 시기 당 세포 앞에 나서는 과업은 7째로 입당 대상자들을 장악하고 교양하며 단련시키는 데 품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갈한 샘물에도 오염된 물이나 불순물이 섞이면 그만큼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명백한 이치일 것입니다. 오늘날 당원들 속에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지난 기간 당 세포들에서 당장성 사업을 바로 하지 못한 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는 당 중앙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당 세포들이 입당 대상자 장악과 추천에서 당적 원칙,
객관이 인정하는 엄선의 원칙을 보장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 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오직 당적 원칙에 철저히 서서 실제 정치사상적 각오가 높고 혁명과 수행에 투신하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알이 채로 치듯 엄선해서 입당 대상자로 추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입당 대상자들에 대한 교양과 단련을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당세포에서는 입당 대상자들이 사업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여해하고 부족점을 고쳐주기 위한 교양 대책을 세우며 그들이 본신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과 함께 단위 앞에 나선 어렵고 힘든 과업도 맡겨주면서 실천 속에서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 실무적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학습도 시키고 대중을 조직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며 동맹 조직 생활에서도 계속 모범이 되도록 부단히 각성시켜 당원으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갖추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 대열에는 앞으로 당원이 되어서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당원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 나갈 수 있는 견실하고 준비된 대상들만 들어서게 해야 합니다. 현 시기 우리 당 세포 앞에 나서는 과업은 여덟째로 청년 교양에 특별한 힘을 넣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당의 후비대, 교대자이며 따라서 청년 교양 문제는 당 조직들이 한시도 소홀히 하거나 늦추지 말아야 할 최중대사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적지 않고 새 세대들이 사상 정신 상태에서 심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청년들을 늘 옆에 끼고 있는 당 세포들이 청년 교양에 보다 큰 힘을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당의 당 세포들은 오늘날 청년 교양 문제를 당과 혁명 그리고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에 품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당 세포들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청년동맹 조직들에만 맡겨놓는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이 사업을 당원 대중의 사업으로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에게 청년들을 맡아 교양하고 키울 때에 대한 분공을 주고 정상적으로 총화대책하여 당원들이 의식적으로 청년 교양에 관심을 돌리며 특히 자녀 교양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 세포들은 청년들의 사업과 생활 정경을 자주 알아보면서 그들이 조직사상 생활에 잘 참가하고 맡은 혁명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성의 마음, 애국의 마음을 키우고 청춘 시절을 바람있게 빛내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옷차림과 머리 단장, 원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머니처럼 세심히 보살피며 정신문화생활과 경제도덕생활을 바르게 고상하게 해나가도록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일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청년들도 꾸준히 원칙적으로 교양하여 사회와 집단 앞에 떳떳이 내세우는 고마운 당세포가 되어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청년동맹 사업에 항상 관심을 돌리고 청년동맹 초급조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며 동맹 사업을 적극 밀어줘야 합니다. 청년동맹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본보기 단위 창조운동을 실속 있게 진행하여 청년동맹 사업이 활기를 띠게 하고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혁명의 바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수 있는 계승자들로 준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 시기 우리 당 세포 앞에 나서는 과업은 9째로 인간개조 사업을 적극 벌리며 집단 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차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모든 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주인꼬시를 잘해나갈 때에만 자기 본태의 우월성을 견지하고 발양시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총기서동지께서는 우리는 인간개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던 철리마 시대처럼 뒤떨어진 사람들을 사회주의적 근로자, 애국적인 근로자로 만드는 사업을 전당적으로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동향과 정신상태, 생활 형편 등을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세포입니다. 당세포들은 우리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이상 교양 개조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 개조 사업에 목적의식적으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하나가 열, 열이 백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긍정으로 부정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방법입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에게 뒤떨어진 사람, 현행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맡겨주고 진정을 바쳐 교양 개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과오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성과 애국의 본태만 살아있다면 당의 뜻으로 품어 안아 사회주의 대가정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것만큼 자그마한 긍정의 싹이라도 찾아서 적극 장려하여 부정을 약화시키며 한두 번 교행하다가 포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10번, 100번 꾸준히 설복하고 원칙적으로 타일러주면서 인간개조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수백만 당원들이 한 사람씩 맡아 교양 개조하면 모든 사회 성원들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성실한 근로자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에만 고유한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국풍입니다. 혁명의 전 세대들은 장기간의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공산주의적 구호 밑에 세인을 놀래우는 숭고한 미덕과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주체의 사회주의가 가장 공고한 일심 단결의 집안 위에서 승승장구하여 올 수 있게 한 원천이었습니다. 당 세포들은 우리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집단 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기품과 도덕관을 확립하는 대로 군중을 잘 인도하여야 합니다. 당 세포들은 집단 안에 뒤떨어진 사람은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부축해주며 다음 교대 다른 작업반을 위해주는 정신이 차넘치게 하여 집단적 혁신, 연대적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좋은 일은 서로 양보하고 어려운 일은 도맡아 나서는 기쁨과 호상 존중하고 리의를 지키는 고상한 도덕 풍모가 지배되게 하여 집단 안의 화목과 단합, 동지애와 친효력의 정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현식이 당세포 앞에 나서는 과업은 열제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 사회주의 본태를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적극 발양시킨 데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반사회주의이고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입니다. 이것은 법기관들의 투쟁 관영만이 아닙니다. 전체 인민이 자기 자신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적인 투쟁으로 벌릴 때에야만이 사회생활이 여러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반사회주의 그리고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낱낱이 밝아놓고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소탕전회로 군중을 조직 발동하는 데서 우리 당 세포들이 응당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표현 형태와 그 위험성, 해독적 효과에 대해서 이니 박히게 꾸준히 해설하여 대중 자신이 이런 현상들을 증오하고 탐해하며 자기 단위와 주위에서 나타나는 온갖 부정적 행위들을 진묵해 버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당세포가 무맹하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 판을 치고 나아가서 우리 혁명진지, 계급진지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와의 투쟁에 추호의 타협이나 양보도 몰라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와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야 하겠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런 행위들과의 당적, 행정적, 법적 투쟁의 도수가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우리 당 세포들이 자기 단위, 자기 집단에서 자그마한 싹도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업상 특성으로부터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단위의 당세포들이 보다 더 각성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생활을 바싹 조이며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집중적인 비판 공세를 들이대어 단호히 저지시켜야 합니다. 이상의 과업이 현실이 우리 당세포들 앞에 나서는 10대의 과업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세포 사업의 성과 여부는 세포 비서들의 준비 정도와 역할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당 세포 비서들은 당원들이 당 생활과 정치적 생명을 책임진 초급 정치 일꾼이며 세포 사업, 세포 단합의 작전가, 조직자, 집행자들입니다. 우리 당 조직 체계 안에서 세포 비서들처럼 매일 매시각 당원 대중과 이마를 맞대고 같이 일하며 직접 당 정책을 군중 속에 침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정치 일꾼은 없습니다. 당 세포 비서들은 당원들과 대중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잡음 없는 증폭기, 당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깨끗한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요구이고 시대의 요구입니다. 정비서동지께서는 정치의식과 준비 정도가 낮은 적지 않은 세포비서들의 편향적인 사업 방식을 심중히 지적하시고 당 세포비서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이고 고상한 정치 도덕적 품성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히 밝혀주셨습니다. 정비서동지께서는 당성, 원칙성, 정치성, 책임성, 이신작칙, 창발성, 군중성, 인간성, 진실성, 락천성, 도덕성, 청렴결백성은 당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 품성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세포비서들이 이와 같은 품성들을 갖추고 조직과 집단을 위해 헌신할 때 군중으로부터 우리 세포비서로 친근하게 불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비서동지께서는 전당적으로 세포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 세포비서 대열을 잘 꾸리고 그들의 정치 실무적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과 당 세포비서들의 긍지와 용예감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잘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정비서동지께서는 모든 당 일꾼들이 당 세포에 계획적으로 들어가 세포비서들은 물론 당원들과 군중과 담화도 하면서 당 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침투시키고 세포사업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바로잡아주며 걸린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세포비서 동지들, 우리 당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포 강화, 세포 단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며 앞으로도 세포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전당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자고 합니다. 이 중대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세포비서 동지들에 대한 당 중앙의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당 중앙은 전당의 세포비서 동지들이 비상한 각오와 결심, 투지를 안고 당 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 데 전심전력함으로써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 굳게 다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전인민적 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세포비서 동지들, 지금 우리 혁명은 우리 시기의 새로운 변화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 위대한 변화는 바로 우리 당 세포비서 동지들이 더없는 헌신과 실천으로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번영 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의 단결 강화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세포비서 동지들, 전당 강화, 전당 단결의 초석이고 기본인 당 세포 강화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소집된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 대회는 전체 참가자들이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일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대회에서는 당 세포들이 사업 정형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 총화되었으며 현실이 당 세포가 틀어주고 나가야 할 주요 과업들과 당 세포비서들이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 방도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계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데서 당 세포를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그 주요성이 다시금 확증되었으며 당 세포의 전투력을 높이며 당면한 우리의 투쟁 목표들을 철저히 수행할 굳은 의지들이 천명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 대회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기층조직 건설 사상을 더욱 발전 풍부하고 전당의 세포비서들에게 명확한 행동 지침을 새겨준 의 깊은 대회로서 주체의 당 건설사에 뚜렷이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세포비서 동지들,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 대회의 기본 사상은 모든 당 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단합되지 못한 당세포는 충성의 세포로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현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중앙은 이번 대회에서 당세포 앞에 나서는 10대 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 품성을 내놓았습니다. 당세포비서들은 세포를 인간적으로 단합된 한식설로 만드는 데서 반드시 기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바로 동지들, 당세포비서 동지들이 남모르는 속도 더 많이 태우고 고생길도 더 많이 걸어야 할 것입니다. 당세포비서들은 자식들이 생활과 성장에 늘 관심을 돌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어머니와 같이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당원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이끌어 당과 혁명의 무한히 충실한 투사로 뜻과 정을 같이 하는 진정한 혁명전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야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뭉친 하나의 집단으로 고락을 함께하며 난관을 이겨내고 맡겨진 혁명임으로 훌륭히 수행하는 전위대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세포 비서들은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당세포의 사업을 능숙하게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당세포 비서들이 힘있는 정치 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고 대오의 앞장에서 진경로를 열어나갈 때 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군중과 늘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당세포 비서들이 발언과 행동은 사람들이 심리에 즉시적으로 작용하며 군중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세포 비서들은 마음속 진정이라는 이 거대한 힘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란한 정치 활동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는 꼭 남 먼저 어깨를 들이밀 줄 알아야 하며 혁신적인 사고 방식과 사업 태도를 가지고 새 것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선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포비서 동지들. 동지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당이 억세고 굳건한 것은 정비소가 있어서나 또 당중앙에 내 정치국이나 우리 비소국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이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직접적 전투단위이고 말단 기층 조직인 우리 당세포들이 있고 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당세포비서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의 구상이 구현되는 생산 현장에서 대중과 꼭 같이 일하면서 당이 진격할 때에는 투쟁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 당이 시련을 겪을 때에는 목숨으로 당을 옹호 보위하는 당의 친위대, 돌격대이며 언제 어디서나 자기 희생적 노력과 투쟁으로서 묵묵히 당을 억척같이 떠받들어 나가는 당세포비서 동지들을 떠나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전변과 고로운 승리적 여정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직위나 특전이나 보수로서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없지만 우리 당의 주춧돌이 되고 우리 당이 전개하는 위대한 사업의 기수로 전위투사로 믿음직하게 서 있는 우리 당세포비서 동지들은 특별한 직위 없는 직업적 혁명가들이며 보수 없이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하는 숨은 영웅 중에 숨은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동지들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당의 핵심 중의 핵심인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혁명을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투쟁해 줄 것을 당부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세포비서 동지들, 우리 전진 도상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은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개척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위대한 목표, 위대한 리상을 실현하는 데서 우리 당은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으며 오직 수백만 노동당원들, 특히는 수심한 우리 당세포비서 동지들이 심장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 당을 어머니 당으로 믿고 따르면서 자기 당을 지키려고 수십 년 세월 모진 고난을 겪어온 인민들의 고생을 이제는 하나라도 덜어주고 우리 인민에게 최대한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안겨주기 위하여 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 비서들이 더욱 간구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리 당을 어머니 당이라 부르며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은 세상에서 오직 우리 조선노동당만이 받아하는 고귀한 칭호이며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예이고 최상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 당은 어머니라 스스럼없이 불러주는 자기 인민의 위대한 믿음에 목숨 걸고 기어이 보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꾼 당이 되어야 합니다. 세포비서 동지들, 조선노동당이 무한한 힘이고 불패성의 상징이며 특유의 칭호이고 명함인 우리 인민이 불러준 어머니 당이라는 위대한 이 부름 앞에 떳떳하고 이 영광스러운 영예를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기 위함에 우리 모든 당일꾼들, 당 세포비서 동지들이 백배로 분발하여 투쟁해 나가자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전투적으로 호소합니다. 전당의 수십만 세포비서 동지들과 당일꾼들이 당중앙의 용도 따라 당원들을 굳게 단결시키고 그들의 충실성과 애국심, 창조적 지혜를 적극 발양시킬 때 우리 혁명은 앙양한 기세로 승승장구할 것이며 공산주의 리상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나는 대회 참가자들과 전당의 세포비서 동지들이 이번 대회의 기본 사상과 과업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당 세포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헌신 분투해 나감으로써 전당 강화, 전당 단결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 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